안녕하십니까.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강의는 낮은 발리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이 면 만들기나 이 임팩트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이 낮은 발리에서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때로는 낮은 발리에서 이 디펜스만 하시는 분들, 자 한번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낮은 발리, 포핸드 발리나 백발리에서 낮은 발리를 이제 이렇게 우리 이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공이 이렇게 뜨겠죠. 물론 이렇게 뜨니까 상대방이 공을 잡아서 칠 수 있는, 때려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줄 때가 많거나, 예, 그래서 내가 뭐 전이한테 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낮은 발리들이 어렵죠. 물론 면 만들기도 어렵겠지만, 자 여러분들의,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리에 대한 이런 면을, 면의 상식을 좀 바꾸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뭐냐면, 자 우리가 높은 발리는 이 헤드를 세우죠, 그죠? 네, 헤드를 세웁니다. 근데 이게 우리가 이, 물론 이 내 어깨, 팔을 들고 있는 이 어깨의 변, 무릎을 낮춰서 이 어깨의 변화에 따라서 물론 세울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지만, 우리가 이 공이 낮을수록 이 헤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주셔야 돼요. 네. 공이 높을 때는 헤드를 세우는 게 당연하겠지만, 우리가 공이 이 높을 때, 여기서 높을 때는 이렇게 세우겠지만, 우리가 낮을수록 이 헤드를 옆으로,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셔야 여러분들이 이 낮은 발리에 대해서 면을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손목을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낮은 발리를 들어가게 되면, 예, 물론 이렇게 뭐 우리가 무릎이 같이 떨어지고 이렇게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 괜찮겠지만, 그러지 못하는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죠? 그럼 낮은 발리를 하실 때, 그죠? 자, 여기서 이렇게 이 헤드를 옆으로 떨어뜨려 주면, 그죠? 이 라켓 면의 이 두께를 두껍게 만들기가 굉장히 좋아요. 더 떨어뜨리면 이제, 그죠? 이렇게까지, 그죠? 밑에 이 헤드를 떨어뜨려 주면서, 그죠? 이렇게 만드는 두꺼움도 두껍지만, 그죠? 두꺼운 면, 그죠?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면도 두껍다는 거예요. 그죠? 예. 밑에서 이렇게 헤드를 떨어뜨리더라도,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 손목에, 팔에 힘만, 그죠? 풀리지 않는다면,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우리 슬라이스의 라켓 면 만들기와 같은 개념입니다. 그죠? 제가 슬라이스도 위에서는 라켓을 세워야 되지만, 내려갈수록 헤드를 눕혀서 옆으로 스윙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야 면이 두꺼워진다고. 그죠? 자, 발리도 똑같이 이 라켓을, 헤드를 떨어뜨려주면서 여기서, 그죠? 스핀이 굳이 여기서 이렇게가 아닌, 위에서 밑으로가 아닌, 그죠? 옆으로 이렇게, 이렇게 지나가면서 스핀도, 예, 아주 발리를 할 때, 슬라이스를 할 때 유용한 스핀이라는 거. 그러면 우리 뒤에서 보시는 것 같이 공의 회전이 이렇게 반대로 먹어버리죠. 그죠? 공의 안쪽을 치면서, 그죠? 예, 이런 이, 근데 우리가 헤드를, 이 낮은 볼까지 헤드를 세우고 이렇게 들어간다면 우리가 공의 안쪽 부분을 치지 못하겠죠. 그래서 헤드를 이렇게 눕혀주면서 손목에, 예, 회전으로, 그죠? 공의 안쪽을 쳐버리는. 그러면 우리가 낮은, 이 낮은 발리에서 두꺼운 면으로, 그죠? 이 두터운 스핀을 줄 수가 있겠죠. 그죠? 그죠? 그럼 백발리도, 그죠? 백발리도 헤드를 다운 시켜서 이 공의 회전을 옆으로 이렇게 먹일 수가 있겠죠. 근데 보통 이렇게 이런 발리를 이게 깎는 발리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, 동호인분들이나 이게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, 우리 유튜브에 프로들 중에 서브핸드 발리하는 선수들이 영상이,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, 뭐 피트 샘프란스라든지 아니면 팀 헨마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, 로저 페더러를 이렇게 보시면, 단식 발리를 할 때든 복식 발리를 할 때든 이 밖으로 이 흘러나가게 하는 발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그죠? 근데 이 안쪽, 공의 안쪽을 치면서 이 공의 각도를 밖으로 더 만들어 버리는, 예, 이런 발리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. 근데 동호인분들은 그냥 이렇게 스핀을 많이 주면은 깎는 발리다, 아 변칙 발리라고 생각하시는데, 이게 원래 변칙이 아니라 이게 원래 FM이죠. 예, 여러분들이 이게 회전을 많이 주거나 이러면은 약간 뭐 동호인스럽다고 하시는데, 우리 프로들의 선수들의 발리를 보면 공이 거의 뭐 바닥에서 뜨질 않습니다. 예, 회전이 많아서.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팩트는, 낮은 발리를 손목을, 헤드를 너무 세우는 그런
이런 포지션만 가지지 마시고 헤드를 자연스럽게 공 밑으로 공 안쪽으로 공 안쪽에 백발리의 안쪽 포발리의 공 안쪽을 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의 회전을 바깥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임팩트 포지션을 만든다면 면을 만드신다면 낮은 발리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발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